지금부터 그한 20일 전에 주문한 알리익스프레스에다 주문한 에켄 H9R이라는 그 액션 카메라를 개봉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이게 포장 상태를 저렇게 허접한 비닐에다가 주소 써가지고 라벨 붙여가지고 뽁뽁이에다가 두세 개 붙여 감아가지고 보냈는데요. 가위로 다 전부 잘랐더니 안에서는 요런 게 나왔습니다. 여기 케이스는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인데 이게 요 빨갛고 하얗고 그런 게 여기에 리모컨 스위치입니다. 키고 온오프 스위치로 보이는데요. 그리고 여기 조그만 스위치만한 리모컨만한 충전기하고 추가 배터리가 하나 별도로 포장돼서 왔습니다. 요거는 뒷면입니다. 뒷면을 보여드리는 거 뒷면에 스펙이 이렇게 딱 보이네요. 보니까 뒷면 스펙이 이렇게 딱 나오고 스펙이 이게 뭐라고 돼 있나 이게 보면 조그만 글씨로 글씨가 잘안 보이네. 요거는 추가 배터리하고 저기 충전기입니다. 요 밑에 여기 보면 USB 5핀짜리 케이블을 꽂게끔 돼 있어요, 이게. 그 집에 USB 5핀짜리 케이블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구입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, 이게 정면 사진입니다. 정면에 빨갛고 하얗고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요 케이스를 갖다 내일 뜯어가지고 한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추가로 다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.